그날 저녁 영희는 동네 호프집으로 찾아온 지원과 술을 마시고 있다. 야,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. 어? 깜짝같이 속인 건 진짜 얄밉지만 어떻게 남자한테 고백할 생각이 다 있냐? 응? 에휴, 내가 미쳤었지. 응? 야, 원래 연애 안 해본 년들이 꼭 그러잖냐.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남자가 먼저 대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. 쉽지 않지. 야, 그리고 걔가 뭐 하도 잘해주니까 걔도 나 좋아하는 줄 알았죠. 웬 공주병, 어? 이렇게 생겨가지고도 이 안에는 송혜교가 들어있었나 보더라. 하긴 원준 씨가 누구한테나 좀 친절하게 그런 게 있어. 오해할 만하다니까. 올해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냥 어리고 잘생긴 놈 좋다고 들이대고 그냥. 영희야, 어? 대머리가 너 다시 나오라 그러는데 다시 나오면 안 될까? 됐거든. 영희야, 내가 진짜 잘해줄게. 그 인간들이 너 막 못살리고 그러도 내가 다 막아줄게. 어? 됐어. 나 이미 마음 굳혔거든. 맨날 거짓말만 하고. 아이, 사람한테 그래 진짜. 너 양아 씨야, 맞아. 약속 걸 약속 걸. 아, 이거 진짜. 야, 약속을 줄 알고 맨날 씹어. 하나도 내려준다, 내려준다. 다 시끄러워. 동네야, 그렇지 뭐. 맨날 한잔씩. 야, 응?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먹었네? 야, 쪽팔린데 나 단식원 갈라. 단식원? 응.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, 응? 누가 혹시라도 나 찾으면은 일본에 여행 갔다 그래. 응? 내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놨거든. 야, 모처럼 신인데 진짜 여행을 가지 무슨 단식원이야. 너같이 삐쩍 말라 비틀어지는 것들은 몰라 내 맘을. 응? 야, 이 살들이 얼마나 왼수 같은지 아냐? 막말로 내가 이쁘고 날씬해서 봐. 도련님도 나 좋아했을걸? 야, 응? 너 단식원 간다며. 응. 그만 먹어 좀. 내일 아침부터 쫄쫄 굶어야 되니까는 조금 많이 먹어두는 거야. 응? 맥주야, 너도 오늘부로 빠이빠이다.